그렇죠. 그렇죠. Counting star from 하늘의 별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Louis Vuitton. Counting star, star from 하늘의 별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Louis Vuitton. Yeah. 살바도 달리 나는 피카소 내 작품을 전시되고 밀라노에 나를 방통해 난 피만 토했던 시절에 떠올리니 눈물이 핑도네 my grandfather 요양병원 가시던 나를 대성 통곡하며 인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허 못 간대 but COVID 안녕하세요 지금 정거장에 와있어요 정거장에서 차에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한 6분 정도 남았다고 하거든요 버스 타면 이제 야방을 끊어야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질문이 아주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면 그 저희 팀 작업실 갔다가 지금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고생의 만화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가 사실 고생의 만화 파트를 제가 쇼미에서 썼던 그 가사들 중에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보통 지금 여기서 지하철 많이 기다리는, 뭐냐, 버스 많이 기다리는데 여기에서 많이 부르거든요? 불러드릴게요. 어디쯤 왔는지 말해줘, oh yeah, oh yeah. Oh, 이대엔 아직 멀었죠, oh yeah, oh yeah. 넘어가려 해 높은 빌딩의 사이 통과하려 해 막다른 길을 닿아서 어디쯤 왔는지 말해줘 oh yeah 안전지수님 what's up 고생이 많아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이죠 Can't hear your voice Still you can't hear my voice Right now, you need to. 요, 배그별 준사님, hi. 쉬어 최애 파트 불러주세요. 쉬어 최애 파트, 아, 너무 많은데? 그러면 각 사람들마다 최애 파트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버그네비, 그, 언어피셜 형은 버그네비, 너 그냥 쉬어! 이거 진짜 좋아하고. 그 다음에 비오는 클릭, 파워, 리바브! 이거 진짜 좋아하고. 부인이 형은 네 가벼운 차원에 걸맞지 않아 내 책임감 장남의 거네 이거 진짜 좋아하고 What's good, bro? Yeah, what's good 그리고 또 모드는 우리 환상이라면 MBTI가 닿지 않은 건 그 이상을 반하래 기다리지 이거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아, 여러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 디스전에서 조광일 형, 광일이 형님 파트가 엄청 짧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그 막 종교적인 문제로 가가지고 이제 방송 분량이 이렇게 잘렸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 광일이 형은 그런 부분을 많이 안 했어요. 그거 말고 그냥 방송에 나갈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막 걸러냈었던. 그랬었습니다. 그랬고요. 자,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해주실 말 있나요? 저도 사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되게 많았는데 뭐 어느 정도로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무의미할 때마다 그냥 뭔가 계속 의미를 찾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르면은 그 무의미해지는 기간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무의미함이 아니라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의미한 기간이 있다면은 지금도 만약에 그런 시간이 있다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넘길 수 있게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How was your day? My day was spectacular because I have a very 뭐라 그래야 될까 I have a rough day seriously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잘 이겨냈죠? 자, 다음.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오늘의 TMI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오늘의 TMI. 여러분 버스가 왔어요. 잠깐만요. 버스가 와버렸잖아. 잠깐만. 이것만 답변하고 끊어야겠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네. 환승입니다. 오늘의 TMI. 라방을 원래 킬 예정이 아니었는데 심심해서 켰다가 버스까지 같이 타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했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